에이! 야, 이거 잘 안 뽑혔는데 중요한 게. 이거 방향만 잘못해. 만나는 곳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잘 지내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 리얼 캠핑 브라이어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. 대한민국 대탕업 클린 코리아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가끔 아, 뿌듯까지 할 줄 몰랐어요. 뿌듯해, 뿌듯해요. 완전 뿌듯해. 네, 진짜. 진짜로. 야, 뭔가 진짜 캠핑하고 진짜 집에 간다는 느낌이 진짜 드네요. 와. 집 좀 보내주세요. 일단은 시간이 45분이 걸리셨고요. 상관없어, 안 가도 돼요. 네. 크루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크루즈 여행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의 여행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. 우리 그곳을 찾아다닐 겁니다. 당신들의 의도를 이제 알겠어요? 하지만 빙고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벌칙이 있습니다. 벌칙이요?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뽑으셨어요. 네. 그 한 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미션입니다. 벌칙입니다. 원팀은 대장님이십니다. 맞습니다. 대장님이. 야. 선수 해주신다면 정말 저희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떤 단체 우두머리가 항상 그럼요.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? 자, 이 장비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숨겨진 볼거리의 보물을 찾아서 대한민국 대탐험 코리아나셔스 조국민이 캠핑을 떠나는 그날까지 어디든 간다. 봄이 오는 현장으로 다 같이 코리아나. 보여드릴게요.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아마 갈까요 우리가? 대장님인데? 누가 한다고? 우리가 갈까요? 가든가. 아니. 아니 아까 이제 형님이 책을 들고 가신다고. 아니 장원 형님 진짜 그냥 말씀하신 거지 사실. 감사합니다. 클린 박사원.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눈병에 번지는 카메라 내 모든 지도 가방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서울 서울요? 네. 네. 일본 사람이요? 네. 천천히 걸어가네. 너 어디야? 야, 방송국 앞에. 나 이제 지금 대성리 집 마석이다, 마석. 전철 타고 있다. 추워 죽겠다, 야. 세상에 너희들만 무슨 수가 있냐?